어제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차주의 인성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. 작성자 A씨는 검은색 차량 한 대가 주차장 두 칸에 걸쳐 주차된 모습과 해당 차주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내용을 첨부했습니다. A씨가 퇴근 시간 두 자리를 차지하는 매너 없는 주차 때문에 연락드린다, 이동 주차 좀 부탁드린다고 지적하자 상대 차주는 출장 새 차가 주차하고 간 거라 보지도 못했다며 생각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셔서 감사하다고 비꼬는 듯한 답장을 보냈습니다. 메시지를 본 A씨가 우리 주민이 그런 게 아니라니 다행이다, 주말 잘 보내시라고 상황을 정리했지만 상대 차주는 주차 공간 남아있던데 오지랖 감사드린다라고 제차 조롱 섞인 답장을 보내왔습니다. A씨는 차주에게 메시지를 받고 기분이 상했지만 그 뒤로는 답장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는데요. 누리꾼들은 요즘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네요. 자리가 많든 적든 상식에 어긋난 행동인데 사과가 먼저 아닌가요? 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.